오늘은 새로운 데크를 샀습니다. 로스 스쿠터의 호라이즌 데크인데 팀 에디션으로 나왔고요. 밑에 데크 그래픽이 예뻐서 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로스 스쿠터. 와. 이게 정말 캐나다에서 왔더라고. 노스 거를 자기네 샵에서 파는 게 아니라 걔네 중개 역할만 하던데? 아. 네가 구매한 알려준 사이트가 중개 역할만 하죠. 와. 진짜 매트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몇 인치야? 5.8에 21.75 인치입니다. 5.8에 21.75. 네. 황금 사이즈. 정말 딱 황금 사이즈. 그리고 여기 로고가 약간 구형이죠. 약간 구석기 시대를 표현한. 한번 껴볼까? 응.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겨울이라 잘 안 붙어 접착력이 그러니까 그립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데크 박스도 돼 이제 내 거 이거. 막 때려 돼. 자 이게 제가 커팅을 하고 남은 것들로 한번 모아서 예. 블랙 앤 화이트구나. 네. 맞아. 크게 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커도 가벼워야 돼. 무게가 중요해. 이거 몇 킬로야? 맞아. 1kg 후반에서 2kg 정도. 팀 모델이라 사이즈가 안 커서 그렇게 무겁진 않아. 앞에선 크기, 뒤에선 크기. 아니 근데 이게 나무 조가리 치고 되게 예뻐요. 딱 이렇게 괜찮은데? 어. 딱 맞아. 어우 바람. 이야 쓰레기. 어우 깔끔하다. 이제 영재 형의 그립 테이프 커팅. 내가 해? 키 컸으니까 이제 잘라. 이걸로 해? 어. 근데 커터 칼이 없잖아. 커터 칼이 없네. 그러게. 커터 칼이 없네.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 됩니다. 너무 더러운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갈면 떨어지는데 진짜? 어. 필요 없고 이렇게 접어놓은 다음에 육각으로 긁거나 나 육각으로 긁으면 떨어지던데. 겨울이라 아마 집에 가서 드라이기로 또 더 눌러야 될 수도 있어. 커터칼 있다고? 손톱깎이. 손톱깎이를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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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즈 이거는 옵셋 24짜리 해서 잘 끼워보세요. 오케이. 근데 던져봐도 돼? 이거 봐봐. 근데 그것도 너트도 방향이 있지 않나? 맞아? 저 내볼게. 잠깐만 안 맞아. 내볼게. 아니 조립을 못해. 이걸 여기서 올래. 뭐야 이게 왜 뒤집어져 있냐? 아오 아니 잘못 꽂았어? 진짜 뭐해. 네, 역시 노스 초보자는 다르시네.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돼. 홈이 있어서 요즘 것들은. 왜 단차가 있냐 이거야 근데? 원래 사자식 있죠 뭐? 오우 좋다. 안 껴지네. 예, 이렇게. 추워서 그래. 추워서. 휠 껴서 쾅쾅 쳐. 데크를 치면 안 되지. 아니 휠을 쳐야지. 데크를 치면 그 기스나잖아. 새 건데. 그래. 새기. 가본데? 됐냐? 좋아. 네. 들어갔어. 양우님이 해주세요. 아, 좀만 더. 맞춰봐야지. 양우님이 해주세요. 아 이제 쓰는 거지. 아무 안 할래.
너야 본 거 같아. 근데 이거 하는데 와서 봐야지. 방금 할래. 커피빵 먹방. 야, 이거 클래버 엄청 늘어났는데? 뒤에 이제 뉴 셋업. 김도혁의 뉴 셋업을 마쳤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이더 스폰 받고 싶다. 해시태그. 일단 6.1 타다가 이걸 탔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가볍고 왁스 칠이 안 돼 있어도 여기가 다 완전 플랫 페이스이기 때문에 잘 밀리고 아주 좋습니다. 노스 스쿠터즈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못 구하시지만은 블레이더에 곧 있으면 입고 될 겁니다. 왁스 칠 해보겠습니다. 뭐라는 거? 안 들어오는 테이블 하는 거야? 왁스 칠, 왁스 있는 사람 왁스. 빨리 꺼내봐. 진짜 이쁘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팀 라이더들의 그림인 것 같아요. 팀 라이더가 상당히 많네. 아, 그쵸? 이게 막 유럽 전 지역에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 얘가 따뚜인 거야. 얘네도 어려, 너희들처럼. 따뚜가 아니야, 누구야? 그래요? 되게 어려. 노스 애들. 파란색. 노스 스쿠터즈가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타지. 틸스는 약간 인플루언서 느낌? 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에지 기운도 노스 아니야? 걘 된지 꽤 됐지. 그치. 싹 빨렸는데? 그 영재 형의 새 신발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댐! 야. 와. 야, 에어야 에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데크를 팔았기 때문에 받은 네. 돈이고 이제 익스트림 한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 얼마예요? 계산해봐야 돼. 몇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봐야 돼. 얼마인지 모르고 돈을 막 준다고? 자 일단 환산해봐. 강매야? 오 현금. 오. 아니 저렇게까지 돈을 캐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인데? 잠깐만 카드 값 좀 볼게. 한 20 얼마? 17만 원부터. 네 17만 원. 나머지 6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만 원 남았어. 박제. 총 비용은 23만 3천 3천 70. 23만 3천 20. 남기는 23만 3천 232 원이 나왔는데 이게 달러로 149달러밖에 안 해요. 할인 받고 배송비 뭐 해서 15% 할인 받았는데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149달러면 한 18만원 나오면 살 수 있는데 환율. 네,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은 직구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본에서 일본도 뭐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기 힘들고 그러니까 직구하지 말고 환율 좀 이제 떨어지면 직구하고 되도록이면 뭐 요즘에 블레이더 세일하잖아. 데크 막 사이즈 남는 것들 그지? 그런 것들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도혁이가 이제 왁싱 했으니까 살짝만 한 번 더 그라인드 감보고 어떤지 소감만 마지막 강재가 타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제 해야지. 오. 진짜 너무 가벼워. 이게 노스가 원래 조금 무거운 스쿠터인데 덩치가 6.1을 타다 보니까 이게 부피가 어쨌든 줄어들고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와. 이상해. 너무 가벼워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맞아. 적응하면 컨트롤하기 되게 좋을 거야. 묵직한 거보다.
감사합니다. 야. 아무리 가벼워도 그렇지. 야. 기분 오진다. 아 진짜 컨트롤이 상당히 쉽습니다. 아 이제 레벨업 되겠네 이제. 예. 자 오늘 도혁이의 네. 노스 스쿠터 언박싱 소감. 우선 진짜 갖고 싶었는데 5.8인치가 제일 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으로 AO 스쿠터를 탔는데 22인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약간 너무 긴 편이었죠. 근데 딱 황금 사이즈 5.8에 21.75. 야 이게 노스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딱 주문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에서 묵고하는 거 직구로 가끔 하면은 또 좋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파이프스쿨 파이팅. 해시태그 블레이더 스폰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